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청 유통기획팀장 소동순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방송, 그리고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이곳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먹거리들은 네. 다 남도장터를 빛낸 남력의 보물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야, 다 금메달들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한국의 희한 뭐 밥심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밥맛 좋은 전남쌀 새청무, 나주의 배, 그 다음에 장성의 사과, 그 다음에 수산물로는 영광의 굴배, 또 안도의 뭐 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로는 네. 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다 그래요. 장은 산화. 네, 맞습니다. 피조개, 표고버섯, 한우. 네, 맞습니다. 아, 먹고 싶다. 네, 남도장터에는 우리 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네.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지역 대표 농축수산물을 20점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남도장터가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몇 개 품목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요수 도산 갓김치부터 시작해서 네. 25,000개 정도 농수축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도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도장터 최고입니다. 남도장터에는 남도의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기름진 토양, 네. 또 청정 바다, 그리고 농축어업인들이 정성들을 키운 산의 진미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제가 그 현장을 또 많이 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농사 지은 것들이 바로 이 남도장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가족들의 건강 뭐 따로 챙겨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남도장터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 산의 진미, 우리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수축산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전남도청에 특히 남도장터에 정말 상이란 상은 다 쏟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네,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가 올해 뽑은 네. 브랜드 대상, 또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 네.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적극 행정 최우수상. 이야. 그다음에 뭐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탑10에 또 선정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 행정 달인에 또 선정을 네. 됐습니다. 야, 어머 좀 상 받았다는 얘기하니까 줄줄이 8개 다 얘기하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남도장터라는 얘기죠. 그러죠. 네. 아, 그리고 저기 이번에 네. 우리 김정현 씨도 진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 뭐 제 평생 정말 처음 받아본 큰 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국민안내양 TV와 전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이 남도장터가 같이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 주셨죠. 아, 그래요? 네. 예, 남도장터가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은 네. 농산물 판매 운동에 또 발벗고 네. 나선 또 유통 채널인 국민 안내양 TV하고 또 네. 김정현 씨도 또 일주했죠.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먹거리를 소개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복지TV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그 진면목을 지금부터 낱낱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진면목 찾으러 가야 되니까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영상 스타트!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TV 가수 김정현입니다. 아, 전라남도와 그리고 저희 국민안내양TV가 따뜻하게 손잡고 지금 남도장터에서 실제로 살 수 있는 그 우리의 먹거리의 원산지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영산강이 흐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달이 뜨는 이곳 어딘지 아십니까? 기가 완전히 빵빵하게 올라오는 이곳은 어디? 바로 달이 뜬다. 영암이죠.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아니 영암이 사실 우리 가야금 산주의 또 본고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판소리 하면 가야금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가야금 산조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에 바로 옆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작사 작곡가 어떻게 살라고 네. 여기에 곡까지 쓰는 게 큐? 자, 월출 일산 천왕봉에 해가 뜨고 달 뜰 때마다 좋다. 월출산 맥반석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와 좋다. 영암 토양 땅을 적셔주니 무화과도 맛있고 치즈도 맛있고 고구마는 더 맛있고 쌀은 윤기가 잘잘잘 흐르네. 나 영암에서 살라요. 언니 나 여기 내려주고 가세요. 영암에서 살라요. 내려주고 가세요. 그럼 내가 현준이 집에 들어가도 살면 되는가? 아니요. 그냥 영암에 있는 먹거리를 들고 집에 들어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박예리 씨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전남도청의 농식품 유통과의 우리 서동순 팀장님도 함께 하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밤에 영암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자주 와요. 아 그래요? 오, 네. 네, 저 이쪽에 장인장모님이 여기 계시고 제가 초임지가 영암에서 근무했고 그럼 또 반영암이 고향이고만. 아, 그렇죠. 이야, 저희가요 월출산 하면 또 이 달이 아주 아름답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영암의 진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홍보 트럭과 함께 왔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기정이 목 빠지겄다. 뭐 가지고 나왔느냐? 자, 제가 뭘 가지고 나왔느냐? 네 얼굴 가져온겨? 예? 아니 저 얼굴 아니고요. 여기죠. 남도 밥상에서 찍어서 영암에 아주 그냥 영양 가득한 알짜배기. 어허? 이 앞에 보이는 이렇게 달맞이 쌀. 오호. 밥이 보약이잖아요. 그죠. 쌀 없이 못 살아. 그렇죠. 그리고 비트집 건강 없이 못 살아요. 밥만 아하. 먹고 살아요? 뭐 가식도 먹어야지. 아하. 고구마. 요거 삼삼오 딱 모여가지고 날 추울 때 딱 앉아가지고 엄마, 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다 한 가족 모여가지고 고구마. 이제 기정이만 빼고 먹으면 더 맛있지. 고구마 먹고. 호호 불어서. 고구마 먹으면 목이 좀 맥혀. 어허. 이럴 땐 무화과 양갱즙. 아우. 야 여기 딱 보면요 무화과 요. 집 있고 아하. 당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럼 있잖아요 솔직히. 어허. 맞아요 맞아요. 갖고 다니는 꺼내 딱 먹으면 양갱 요 잘 나와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여크루트 치즈 종류별로 있어요. 구워 먹는 치즈.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박예리 씨가 나 영암에서 살라요 하셨는데 뭐 살아도 좋아요. 인구가 한 명 늘어나면 좋지. 근데 전국에서 이 남도의 음식, 특히 콕 찍어서 영암 음식을 맛보고 싶다. 남도 장터가 있습니다요. 전화번호 0710-7816-8010. 이야. 이번에도 전문가 줘야죠. 자, 전문가 그러면 저희가 호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농협 무화과 가공센터의 무화과 양갱잼을 네, 소개해 주실 이사영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준비하시고 네. 시간 30초입니다. 나요라리 네. 액션! 네, 무화과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다양함이 돼 있어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피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기를 드실 때 같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농협에서는 무화과 가공 제품 세 가지, 무화과 양갱, 무화과 잼, 무화과 즙을 생산해서 44철 무화과의 맛과 향을 즐기실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와! 오, 30초? 자, 그렇다면 그냥 들어가지 마.
마시고. 네. 계속 손이 허전했거든요. 마지막은 무화과 양갱 즙 하나 딱 들고서요. 네. 아주 만나기 CF처럼 한번 표정 한번 잡아주시고. 잡아보시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어우, 영암에 요거 먹으면은 진짜 둘이 먹다가 열이 넘어져도 잘 모를 정도로 맛있는 주식회사 다마의 고구마 홍준석 대리님 함께 하셨습니다. 일로 오지 마요. 고구마에 풀어 가요. 주어진 시간은 30초입니다. 앞에 보시고. 자, 준비 시작. 저희 김우준 고구마는 전남 영암 땅에서 20년 차, 귀농 20년 차의 고구마장이신 김우준 대표님께서 생산을 직접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전남 영암 땅에 총 30만 평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제 많은 유명세를 얻고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거를 1년 내내 공급할 수 있도록 이걸 목표로 매해 생산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육뿐만 아니라 가공품에도 이제 도전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기까지! 아시죠? 도전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머지는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표현해요. 잘라서! 고사다 표정! 고사다 표정! 표정! 무화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름 내걸고 하면 농사 함부로 지을 수 없고요. 그럼. 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게, 아니, 이거는 지금 또 무슨 고구마예요? 아이스 고구마예요. 아이스? 네. 오. 어떻게 아이스 고구마예요? 요즘에는 이제 생과, 이게 쪄서 먹지만, 네. 이거 구워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거기 애들이 간식으로 쉽게, 네. 이게 자주 먹을 수 있도록 구워가지고 아이스 고구마. 그러면은 여름에는 아이스로 시원하게, 겨울에는 뜨끈뜨끈 군고구마로. 그것도 렌즈에다 넣고 1분만 돌리면 돼, 그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는 단순하네. 믿고 먹는 고구마라서 믿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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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것도 고구마 있네요. 와. 짠 한번 해주세요. 자, 엄지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저희가 소개해드릴 우리 농산물은요, 코즈 영농조합법인의 요구르트 치즈 박충남 대표님이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15초, 15초 잘 적절하게. 네. 카메라 앞에 정면 보시고요. 네. 앞에 보시고 준비. 출발! 이 요구르트는 영암에서 친환경으로 생산된 원유를 사용했습니다.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우유를 새벽에 짠 걸로 바로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아주 건강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고 있는 스트링 치즈는 노인의 영양식, 그리고 간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2초! 아이고, 2초를 못 쓰셨네. 아니, 근데 저기 마지막에 뭐가 멈칫하셨어요. 우리 테이프 끊긴 거 아니요? 우리 다 알잖아요. 많이 뭐 사랑해달라, 많이 찾아달라, 많이 구매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예. 목이 메이셨어. 예. 아이고. 치즈는 이렇게 신선 치즈도 있지만 예. 숙성된 고급 단백질 치즈를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치즈 종류도 그러니까 한두 가지. 오, 그러니까. 네. 하나 드셔보십시오. 와. 전 이럴 때 있잖아요. 송혜 선생님 부럽지 않다니까요. 아이고. 전국 노래 거기 보면 꼭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깊은 뜻을 모르네. 그 사이에 대표님이 좀 더 홍보하려고 네 입 막는겨. 먹는 동안 일단 먹을 거 줬으니까 하고 싶은 말 계속해요. 보림목장 기억해 주세요. 보림목장. 보림목장 영암치즈 감사합니다. 기존에 제가 뭐 마트에서 먹어봤던 그런 요구르트하고는요. 유제품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우리도 조금 이따 먹어봐야겠다. 예. 오케이, 알겠어요. 보여요? 자, 보여? 유산균이. 자, 이번에는 마지막 주식회사 샘터의 비트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문성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젊으셔, 젊으셔. 비트즈. 기정 씨 어떻게 비트 박스 하냐? 비트 박스요? 자, 주어진 시간은 30초. 비트즈 홍보 들어갑니다. 준비 출발. 네, 땅속의 붉은 피 비트즙을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비트즙은 베타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가지고요. 심혈관계, 특히 고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포씩만 드시면 고혈압
약 하루를 드시는 것과 똑같은 현황을 본다고 하고요. 아주 술자리에 피곤한 간 기능, 회복의 비트 최고입니다. 오. 하루 한 포 드시고 건강 회복하십시오. 오. 아, 아 이게 그렇게 좋다고요? 아, 그럼요. 아, 제가 어제 힘들었고요. 아, 피곤하고 옷이 힘들고요. 어제 그 짧게 숙자를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아, 좋다고요? 이야. 하나만 먹으면 발떡이라면. 아,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어디서? 어디서? 와, 이야 월출산에 전기를 맞고 비트즈 맞고 우리 어 뽀글이 홍보맨 기적이 살렸다. 아 뭔가 몸속 그 끝까지 알뜰가 쫙 피가 막혀 에너지가 넘치네요. 아 뭔가 혈이 통하는 것 같아요. 아 귀여워. 또 드시고 또 드시고. 비트 북치기 야 좋네요. 이야 비트즈. 아 근데 기정 씨 우리 또 이 영암 하면은 아주 기똥찬 쌀 있잖아. 달맞이 쌀도 있고. 어. 기똥찬 쌀인데 기똥찬. 이거는 뭐 이상한데. 여기 보면 어. 달밝은 날밤에 달맞이 쌀 있습니다. 달맞이 쌀. 맞아요. 와, 에리 씨한테 있었구나. 네. 이 흥본의 집에서 닭을 탔더니 그렇지. 이 박 안에서 괴 두 짝이 톡 붉어지는데 한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소복. 이 쌀이 평생을 먹고 있다 보면은 아픈 게 없다는 그 쌀이 바로 영암에서 나온 달맞이 쌀이라는 소문이 있다더라. 그 쌀이 달맞이 쌀이야. 아니 근데 영암의 쌀이 네. 정말 브랜드 최고라면서요. 네 맞아요. 오.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네. 저희들이 거기 전남 10대 브랜드 쌀을 평가를 하는데 네. 전문가가 선정하고 또 소비자가 찾는 최고의 쌀로 달맞이 쌀이 선정이 됐습니다. 달맞이 쌀이 연 14회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잠깐만 14회면은 우리 남도장터가 2004년에 생겼으니까 그렇죠. 오, 그러면 남도장터가 오빠고 그리고 그 2년 뒤에 태어난 게 달맞이네. 네, 맞습니다. 달 밝은 가을 밤에 오 저거 뭐야 잠깐만 아! 부여의견입니다. 부여의견. 쌀이 좋다고 하는데 먹어봐야 맛을 알고 맛을 알아야 어떻게 제가 홍보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저기 우리 정유누님 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실까? 저거 보인다. 동글동글동글. 지금 올라가는 건 밥도둑이고요. 쌀밥 거기 있나요? 예, 있어요. 밥이 여기 있어요? 네. 지금 있어요. 여기 올라갑니다. 받아주세요. 온다 온다. 저 동글동글동글. 와. 잠깐만. 이야. 낙지가 그냥 여기서. 낙지가 살아있네. 아니 낙지가 이 안에서 청사. 이 아, 시원하다. 그래서 목을 딱 이 몸을 담그고 있는데요. 이게 이름이? 아 갈락탕. 아, 갈락 오지도 않았는데 가요? 그러니까 갈비하고 낙지하고. 낙지하고. 그래 갈락탕. 그리고 이 배추 김치는? 와 영암 하면 또 이게 지금 이제 영암에 거기. 생산된 배추로 만든 호기김치. 이것이 무엇이냐? 치미치 동치미. 아 선생님 그러면 영암의 이 갈락탕도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이쪽 옆에 독산 독천이 있는데 독천 낙지가 또 유명하죠. 이야 독천 낙지. 요 갈락탕에다가 달맞이 쌀을 이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뭐야? 단말쌀로 만든 갓 지은 밥인데 여기에다가 영암에 생산 고구마를 해서 고구마 쌀밥. 이 쌀밥. 아니 쌀이 윤택하다. 네. 이게 바로 달맞이 쌀에다가 이 영암의 대표 고구마. 와. 아우 기다리세요. 오 잠시만. 제가 먼저 먹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원래 얼음 먼저 드셔야 되는데. 아니요 이쁜 사람 먼저. 그러면은 배고픈 제가 먼저 먹을게요. 어우 친구야. 밥도 정말 맛있는데. 김치가. 이 영암 배추로 만들어온 김치죠. 이 건강한 이 쌀에다가 이 맛있는 영화김치 먹으면은 코로나19 아무 걱정 없어요. 아이고 좋다. 아 저는 이게 얹어서 아우 좋다 진짜 들었어. 자 먹어보겠습니다.
손 무거우면 내려와도 돼. 맛이 아주 그냥 그 맛이 그 맛이 아주 그냥 밥이 찰지면서 보고 있는 김치가 딱 얹어가지고 싸한 맛이 그냥 밥도둑이다. 자, 꿀맛이네요. 나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꿀맛이네. 아니 그렇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야, 오 아니 두 분 드시는 거 보니까 그냥 침이 김치 달맞이 쌀에 슉. 아우 이속으로 아우 바로 표정 맞아 표정 맞아. 맛있죠? 맛있어. 다른 맛좀 필요 없네. 응. 맞아. 예. 이거 봐. 오. 만들 줄은 몰라도 먹을 줄은 알아요. 아, 자, 요 보세요. 오, 요 낙지는 낙지. 낙지는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네. 뭐야? 어머머머. 갈비입니다. 세상에. 아니 갈비가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는 거예요? 와. 자, 우리 예쁜. 어머머. 한우요? 네. 아, 영암도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도 유명합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예전에 영암으로 상공부를 왕림박사 유적지로 정말 많이 왔는데 그 옆에 딱 가면은 거기 군 하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 한우 육회를 그렇게. 육회! 네, 한우 육회 먹고 소리하고 또 고기 먹고 소리하고 낙지 먹고. 고맙습니다. 기정아, 너한테 대출 거는 없구나. 남는 거 있으면 국물이라도 좀 맛보여 주셔. 국물. 국물도 보자. 국물. 야, 오. 어머머머. 어머머. 이 머리를 묶어야 돼요. 아. 자, 낙지. 어, 머리. 낙지 보여. 아, 뜨거. 맞아요. 낙지는 머리가 진짜죠. 이게 그 모든 영양이 이 낙지 대가리에 다 들은겨. 그만 하려고 그래. 쫄깃쫄깃 하고. 어머. 아, 이게 내장까지 한 거 먹으니까. 네. 근데 진짜 영암 한우가 맛있는 줄은 알았는데 어쩜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배어있는 맛이 기가 막히네요. 아니 부드러워. 그리고 소고기에 그런 냄새도 하나도 없고. 오 맛있다. 아니 근데 진짜 영암 한우가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영암 한우는 네. 매력 한우 요거 2020년 대통령 상을 수상했다. 와. 그래? 이게 고급류 최고. 야. 그러니까 저희가 제 입맛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럼 맛을 아는 먹어보니까 거야. 먹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전라남도하고 국민안내양 대표 괜히 손잡았겠어요? 적어도 대통령상 수상하고 뭐 이 정도는 소개해야지, 그죠? 맞습니다. 야. 오늘 다 이게 매력 있으신 분들만 다 이게 오셔가지고. 제 호가 매력이거든요. 아니에요. 네. 내 호는 이상형.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매력적인 남도 장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품격 매력 방송 남도. 아니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우리 이제 또 후식으로 이렇게 나오던데 뭐 후식 없을까요? 네, 먼저 요거. 어 뭐야? 아 요구르트. 요구르트. 이야. 신선한 우유로 갓 이게 만든. 네. 갓 만든. 아우. 어디? 아까 맛있게 드시는 거 보고 정말 맛보고 싶었거든요. 어우 진하다. 어떻게 이렇게 진할 수가 있지? 저 한참 기다렸어요. 입으로 들어오기. 그냥 걸쭉. 그만큼 걸쭉하고 네. 진하다. 네. 야 진짜. 야 이렇게 맛있는 거 어디서 구매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도 장터. 야 남도 070-7816-8510 지금 전화주세요. 혹시 아유 요구르트 내 애들이 먹는 거요. 그러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은요 디저트로 후식으로 요 무화과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무화과 이게 뭐 무화과 되게 좋아하잖아요. 에리 씨가 무화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화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게 목포에 들르면은 항상 무화과를 생과로 사가지고 가곤 했었는데 근데 무화과를 생과로 보존하는 그 시간이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해서 맞아, 아쉬웠거든요. 맞아.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무화과즙, 무화과잼, 무화과 양갱 이렇게 무화과를 만든 가공식품들이 나오니까 사시사철 맛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무화 지경에 빠지시네요. 이 특히 설탕 같은 거를 거의 안 넣어서 그래서. 그렇게 달지 않고 담백하고 그 맛있다고. 그리고 이 단맛은 천연 무화과의 단맛이니까 그렇죠. 야 이거 어디서 구한다고? 남도 상포 070-7816-8510 늦게 전화 주문하면 없어요. 아니요 물건은 많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전화 주세요. 참고로 이 무화과는 이게 영암이 지금 현재 지중해 해안 기후하고 가장 가까워서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합니다. 아 맞아, 영암은 보통 우리가 무화과 떠올리잖아요. 월 출산에 이어서 이 무화과가 이게 지금 꽃을 못 보셨잖아요. 꽃이 없어서 무화과죠. 무화과인데 실은 이게 보시면은 아 없을 무에 꽃화가 예. 꽃을 품고 있는 어디 과일이에요. 무화과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에 꽃이 품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람도요 향기 나는 사람은 나 잘났어 하지 않아. 이 사람 냄새 자체에서 이 풍기는 박예리 씨처럼 언니, 향기가 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롱. 향기가 지금 전해졌나요? 아 정말 매력 덩어리 무화과네요. 네. 몸에도 좋고 네. 그러니까. 맛도 좋고. 진짜 이 월출산의 아름다움 정말 수석이 내 눈앞에 있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월출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영암의 먹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얘기도 없고 그냥 취하고 싶은 이 느낌 그죠?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남도장터 그중에서도 영암군 물건을 여러분들께 직접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건 남도장터에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남도장터는 누구나 이렇게 입점하는 게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농업이라든가 어업인 그리고 식품업체 가공업체에만 참여 가능하고요. 그리고 남도장터는 아무나 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 군수가 품질을 인정하고 추천하는 제품에 한해서 남도장터 입점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도지사님도 이 품질을 인증한다면서요. 남도장터 거는 시장 군수가 추천하면 도지사가 인정해가지고 남도장터에서 이것을 팔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300억도 넘게 팔고 예 맞습니다. 아이고 회원수가 어떻게 된다고? 29만 좀 있으면 50만 찍겠다. 아 당연합니다. 이야 이렇습니다. 남도장터 좀만 도와주시죠. 도와주세요. 남도장터 지금 전화주세요. 070-7816-8510 이야 고맙습니다. 자 저희 전라남도와 국민안내양TV가요 지금 손잡고 이 홍보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남도장터 물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에리씨? 저희가 쭉 몇 군데 다녔잖아요. 정말 이 남도를 찾아다니면서 직접 그 먹거리들을 우리가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죠. 아 뭐요? 맛도 좋고 맛도 좋다 남도의 먹거리 건강하고 맛도 좋네 헐싸 좋네 얼른 가 주문하세 남도 장터로 가세 영암이에요. 자. 저도 한마디 할래요. 좋아요. 이왕이면 남도 장터에서 구매한 만난 영암의 먹거리로 시끄럽고 먹어봐요. 아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이 분께서 팀장님께서 이 남도의 판소리를 전수받으신 분이에요. 아 진짜 서동순 팀장님? 아 근데 이제 배우는 단계라 초보자예요. 오, 아, 이제 입문하셨어요? 아 예, 입문을 하다가 살짝 다리를 뺐어요 지금은. 아니 자, 그래도 판소리 한 예전에 배웠던 그 살리셔가지고 느낌을 한번 소리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대학 수시보다도 힘들어 이게 수능보다 아유. 여러분 남도장터로 오시오. 네. 우와! 하고 박수 칠 줄 알았죠? 우리 남도장터 홍보를 해주시는 게 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짜 좋으신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남도장터 모든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편에서도 저희가 어디론가 슝 하고 갈 거거든요. 어디로 갈지 기정이는 않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국민안녕TV와 함께 남도장터 찾아갑니다. 영광장성 한평 영암 화성 당진 신안 장흥 고성 무흥 여수 관양 다음은 어디를 가도 여러분의 입맛에 사로잡는 남도의 먹거리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